다 중보 광명계 보살의 찬탄. 이 시에 중보 광명계 보살 마하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도량 중회하고 즉설 성원하니라. 그때의 중보 광명계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의 대중바다를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 왕석 수행시에 견제 불토 개원만 하시니 여시 소견 지 무진을 차 도량 중 개현현 이로다. 세존이 지난 옛적 수행하실 때 모든 불토가 다 원만함을 보았네. 이렇게 보신 땅이 끝이 없거늘 이 도량 가운데 다 나타나시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중보 광명계 보살의 개송은 보리 도량의 땅이 스승하고 특이한 덕을 이제 밝혀 나왔습니다. 불교의 이제 수행이란 소성적 견해에서는 사람과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대승 쪽에서는 함경의 이제 견해에서는 반대로 사람과 또 세상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은 예전에 이제 수행하실 때부터 국토가 다 원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만이 아니고 끝없는 땅이 전부 다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원만한 땅으로 보았고 또 다 보리도량으로 보리도량 가운데 이 땅들이 다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세존 광대 신통력이여 서방보호 만위보하사 여시보장 산도량 하시니 기지주회 실엄녀로다. 세존의 광대한 신통력으로 광명을 놓아 만위보석을 비내리사 이러한 보석을 도량이 흩뜨시니 그 땅이 두루 엄숙하고 화려하도다. 부처님이 보신 이제 보리 도량의 땅은 본래 모두가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만위보석을 하늘에서 장마철에 비가 내리듯이 쏟아부어가지고 온 도량에 이제 흩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욱 이제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만위보석 즉 이제 만위가 여의주지 않습니까? 여의주를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듯이 쏟아부어주는 것처럼은 그 보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부타가야 그 보리 대탑에는 우리 이 경전에서 이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아주 도량을 그렇게 장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열의 복덕 신통력이여 만이 묘보 보 장엄하시니 기지 급이 보리수가 체발 강엄 이 연설이로다. 열의 복덕과 신통력으로 만이의 묘한 보석을 널리 장엄하시니 그 땅과 보리수 나무가 광명과 음성을 내어서 연설하도다. 화엄경의 어떤 그 원리는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제 이름으로부터 모든 세상, 모든 존재가 완전히 이제 변화해서 전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저 꿈속의 것이 가지고 깨어나면은 우리가 허망하지만은 꿈을 깨고 나서 보는 것은 모두가 실제가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애는 이제 깨달았으므로 복덕과 신통력이 이제 뛰어나며 또 미묘한 어떤 만위 보석으로 땅을 장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혹한 사람의 어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경전에서 그렇게 만위 보석으로 땅을 장엄했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우리 눈에는 그 만위 보석이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깨달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땅과 보리수 나무도 광명을 놓고 또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을 설한다고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보등 무량 종공우하며 보왕 간착 위 음식하여 실토 미묘 연법업하니 여시지신 지소현이로다. 보석 등불 한량 없이 하늘에서 비오듯 하며 큰 보석으로 사이사이에 장엄했는데 미묘한 소리를 내어 법을 설하니 이러한 것을 땅의 신이 나타내네. 깨달음의 경계는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깨달음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제 보석 등불이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그게 이제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큰 보석으로 장식한 하늘의 모습은 마치 요즘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불꽃놀이. 어떤 불꽃놀이를 갖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는 잠깐 한순간이지만은 그 한 장소가 한 장소에서 이 광경은 끊임없이 이제 펼쳐지며 또 무한히 넓게 펼쳐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음성으로 또 진리의 법을 연설하는데 땅의 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춤을 추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보지 보현 묘광운함야 보고 연명 여 전발여든 보망하장 부기상하며 보지 자포 이 음호로다. 보배로운 땅에서 미묘한 광명구름을 널리 나타내어 보배로운 햇불이 밝게 빛남이 번개와 같으며 보배로운 거물로 널리 그 위를 덮었으며 보배나무까지 뒤섞여서 장엄하였네. 우리가 은어의 한계가 이제 뭐 또 어떤 보배니 보석이니 또 많이 보석이니 뭐 다이아몬드니 하는 어떤 등등의 낱말밖에 없으므로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을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환희심이 아마 절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등 보관의 차지에 종종 묘보 소 장엄하라. 현시 중생 제 읍회하여 영피 요지 진 법성이로다. 그대들은 이 땅에 가지가지 아름다운 보배 장엄을 잘 보아라. 중생들의 모든 업을 나타내 보여서 그대들에게 참다운 법성을 알게 하도다.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보고 또 이와 같이 이해하는 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어떤 이 모두가 중생들의 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것은 가지가지 아름다운 보배들이 장엄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사실에서 참다운 법성을 알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 거고 그런 것이고 또 참다운 법성이 또 곧 아름다운 보배 장엄이며 또 보배 장엄이 그대로 중생들의 또 업의 바다인 것입니다. 법성은 원용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으며 우리 법성계의 법성 원용 무이상 나오잖아요. 모든 법은 이제 또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래서 이제 그는 모양이 없으며 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본래 고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법성은 중생들의 이제 업의 이제 바다인 현실 이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보배로 다 장엄되어 있고 또 그러므로 지금 이 현실 이 업의 바다에서 참다운 법성의 눈을 우리가 떠야 할 것입니다. 보변 시방 일체불에 소유 엄만 보리수가 막불 개현 도량 중하야 연설열의 청정법이로다. 시방에 두루한 모든 부처님들이 소유하신 원만한 보리수가 도량 가운데 다 나타나서
열애에 청정한 법을 연설하도다. 보리수가 이제 열애에 청정한 법을 연설함을 이제 밝혀놓은 개성인 것입니다. 보리수가 누구에게나 이제 보리수는 아무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깨달은 사람에게만 이제 보리수나무지 우리들 같이 중생들에게는 보리수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중생들은 그냥 뭐 이름 있는 그 하나 나무지 그 파필라 나무 우리가 볼 때는 그 파필라 나무인데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보리수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에게만 보리수가 있다. 그 보리수는 특정한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나무가 다 보리수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나무가 다 보리수 나무임을 수용하려면은 보리수에서 열애에 청정한 법을 연설함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레티나무 밑에서 그걸 그 청정한 법을 연설함을 들을 줄 아는 것 같으면은 그 레티나무가 바로 또 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제 중생 심소락하여 기지 보출 묘 음성호대 여불 자상 소 응련하여 일일 법문 함 구설이로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절규하는 바를 따라서 그 땅에서 널리 미묘한 음성을 내어 부처님이 사자자에 앉아 연설하듯이 땅마다 낱낱이 법문을 연설하네. 정각을 이루신 열애의 땅에 이제 덕을 이제 밝혀놓은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금강의 땅이다. 또한 마치 부처님이 사자자에 앉아 법을 설하듯이 모든 땅이 낱낱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문도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설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나의 땅이지만 사람들의 덕하의 업력에 따라가지고 달리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지 항출 묘 향강하여 광중 보현 청 정음하니 야규 중생 감수법이면 실사 등문 번뇌멸 이로다. 그 땅이 항상 묘한 향기 광명을 내어 광명 가운데서 청정한 법음을 연설하니 만약 중생이 능히 법을 들을 수 있으면 모두 다 얻어 듣고 번뇌를 소멸하도다. 다시 또 이제 바른 깨달음을 이제 이루신 열애의 땅의 덕을 이제 또 밝혀놓은 것입니다. 땅에서는 항상 향기가 나고 광명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광명에서는 훌륭한 법문을 연설한다고 했고 또 만약 중생들이 그 땅에서 들려오는 법문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번뇌를 소멸하고 지혜를 정득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만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뭐 나무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또 저는 짐승들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자연하고 어떤 대화를 해보는 것도 어떤 공부에 큰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일일 장엄 실 원만하니 가사 읍거 무능설이라. 열애 실력 미부주일세 시고 기지 개음정이로다. 낱낱 장엄이 다 원만하여 가령 읍겁을 설하여도 다 할 수 없고 열애의 신통력은 두루 하실세. 그러므로 그 땅이 모두 다 장엄하고 청정하도다. 다시 또 이제 정각을 이루신 열애의 땅이 낱낱이 이제 장엄이 되어 있는 것을 억급 동안 연설하여도 다 할 수 없음을 이제 밝혀놓은 개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열애의 위신력입니다. 또 그 땅은 그렇게 장엄하고 청정하다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 더 넓은 땅 위에
모래알 이제 하나하나부터 각종 동물과 식물, 뭐 건축물 같은 많고 많은 장엄들을 어떻게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의 장엄에 대한 어떤 그런 청정함을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